지수옵션 레벨업 이벤트. 키움에서 지수옵션 거래하고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이벤트 참가만 해도 상품 증정.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전에 저희가 트렌드 경제 시간 통해서 이 마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생활 그리고 소비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글로벌 시장 속으로 통해서도 오늘 그런 맥락과 비슷한 스테이 앳 홈 그러니까 일명 집코 관련해서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뜨고 있는 키워드가 그쪽이죠. 네, 지금 최근 이제 1개월, 2개월 네. 새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거론되고 있는 단어들,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말씀해주신 대로 스테이 앳 홈이라던가 work from home, 아니면 언택트, 홈 이코노미 이런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코로나19는 좀 저희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이슈로 다가오면서 사실은 좀 마음이 좀 아프게 이렇게 만들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은 이것들이 좀 회복되는 시점에서 어떤 것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계속 기회를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19는 저희 삶을 이제 저희 많은 영역들을 바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과거 전염병 사례들도 사실은 이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 어떤 지연이 어떤 신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라고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이제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같이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이제 B2B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들 사업 모델들이 그 SaaS 발발 이후에 B2C나 뭐 C2C 등으로 전환하면서 네.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던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역사는 되풀이됐고 사실 이 전염병은 정말 장기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려들이 많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회복될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이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산업이 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이런 걸 좀 정리해보는 저희가 자료를 계속해 좀 쓰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3월 초, 그러니까 3월 되자마자 저희 팀에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던 자료를 좀 다시 한번 테이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한 스테이 앳 홈 스탁들이 있습니다. 뭐 홈 엔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게임 쪽에서는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일렉트로닉 아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온라인 쇼핑 장보기에서는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코스코, 뭐 음식 배달 업체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피자를 파는 저희가 아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네. 정말 다양하게 온라인화 되어서 이제 요즘에 좀 뜨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또 우버 같은 기업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뭐 줌비디오, 슬랙, 도큐사인, 드롭박스 등등 애들이 있고 또 기타로는 뭐 재밌죠. 뭐 가드닝이나 애완용품, 집에 있는 시간이 집에 많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업체들, 그리고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직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에는 워낙에 그 의료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 사태와 함께 조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고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종목만 잠깐 짚어보면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줌비디오 사실 어제는 그간의 높은 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쵸.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기업이 어떤 이러한 트렌드를 되게 함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면요. 네. 2011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 업체고 그러니까 화상회의에 동시에 이제 100명 넘게 이제 동시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업 업무용 회의에 적합하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이미 이런 원격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런 업체들의 어떤 기름을 더 부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국제회의나 어떤 기업의 컨퍼런스 콜 같은 데서도 이런 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분기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해계년도 20년 4분기 실적은 YOY로 거의 78%까지 상승하는 이런 추세들이
향후에 실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투자를 지금 들어가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현상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지금 막 반짝 부각이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게 뭐 우리 이번 하락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금융의 패러다임도 좀 변화가 있고 산업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재택근무 관련해서 또 집에 있는 시간을 늘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소비 제품을 쟁여두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하거나 집에만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뭔가 소비 제품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보니까 사재기로까지 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그 심했죠. 종목의 대상이었다면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뉴스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소비재, 그러니까 생필품들에 대한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휴지나 뭐 손 세정제며 뭐 기타 뭐 정말 먹는 것까지 해서 다 같이 정말 계속 동이 나고 있는 상태여서 이런 형상들의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월마트라든가 코스코 이렇게 물류형 유통 창고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지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판매 형태를 보면은 이제 각종 생필품을 아주 저렴한 단위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사재기에 적합한 그런 업체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를 한 게 2월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 이 중에 3%포인트가 코로나19 관련 제품 판매에 기인했다라고 이제 얘기 소식을 전했고 품목별로 보면은 뭐 냉동과 건조식품 에 따라서 식료품 매출이 10% 이상 확대됐고 뭐 손소독제라든가 청소용품, 휴지 그런 생필품과 또 방금 말씀드린 뭐 가드닝 제품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재 현상이 뭐 계속되지는 않을 거겠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그리고 뭐 지금 공급망 자체도 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계속적인 그런 실적 향상은 사실 뭐 재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피해보다는 조금 피난처로 부각되는 어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 양상인 게 우한 봉쇄를 지금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이제 미국은 아직 완전 격리 상태고 다들 자가 집에 있어라. 오늘 아침에 뉴욕 에서도 지금 굉장히 뉴욕이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집에 들어서 나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브리핑 해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확산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상으로는 일단 추가 발생자가 거의 없는 식으로 계속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걸 사실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확실치 않지만 일단은 뭐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발표가 되고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중국 정부가 4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우한 봉쇄는 해제하고 그렇죠. 이와 더불어 뭐 코로나19 종식까지 선언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면서 이제는 중국은 반대로 이런 소비 생활이 좀 정상화될 그런 가능성이 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이런 거죠.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이제 극도화되면서 어쩜 보상성 소비 그동안 내가 못 샀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야지 아니면 못 갔던 여행을 아직은 여행 가기 힘들지만 그쵸. 이제 할 수 있을 때 뭔가 확 해보자 약간 이런 어떤 심리들이 자극되면서 이제 소비가 좀 돌아올 것을 좀 중국에서는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부도 여기에 조금 노를 이렇게 젓는 게 예를 들어 뭐 난징시나 뭐 진안, 닝보 같은 그런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 이런 거를 배급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제 장시성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한해서 임시 2.5일 주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오전에만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이제 놀면서 마음껏 써라 약간 이런 메시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에서는 좀 내수 시장의 좀 회복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쪽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좀 침체됐었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쪽도 계속 부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3월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수만 보면은 좀 많이 지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좀 선방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정부가 이제 강력한 통화와 재정 공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제 3월 지표 같은 실물 경기 지표는 정말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코로나 19에 따라서 거의 2월 조업 일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공장도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건데 또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강도 높은 부양책들이 계속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그 중 부양책 중에 하나가 신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어떤 신형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2018년 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인데 이번 달 이제 4일, 3월 4일에는 중앙정치국회의와 관련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품목을 좀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7대 신성장 산업의 7대 분야란 뭐 5G 통신이나 고속 도시철도 같은 거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산업 인터넷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설비 뭐 AI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이 분야에 투자될 어떤 돈들이 금액은 최대 1.5조 위안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제도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정책들이 얘기가 나왔다가 사실 이렇게 잠잠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1대1로 같은 경우도 유라시아를 연결해 짓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고 발표가 됐었다가 사실 지금은 1대1로 얘기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중국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 모멘텀이 저희가 뭐 정말 이거 될 것인가라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신형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물 이렇게 투자가 정말 가시화되는 부분 5G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4월을 걸고 있고 관련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부양책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관련 업체들이 계속해서 조금 상승을 지지해주면서 중국 지수가 조금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전체 글로벌 시장에 투자할 때는 어떠한 접근 방법이 좋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났을 때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온라인 수요, 서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줌 비디오 같은 경우도 결국 서버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확충을 위한 뭐 데이터 센터나 어떤 클라우드의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서버 접속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사이버 보안 에 대한 수요. 결국 이제 외부에서 회사 내부로 서버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점점 그런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서 이쪽 부분과 관련된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지금 원래 코로나 사태 전에도 각광을 받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종목들도 있고 ETF들도 있고 관련한 부분을 좀 투자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지은 연구원과 함께 전체 글로벌 시장의 현재 이슈와 또 그에 따른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